예,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흐름에 좀 맞추기 위해서 축구협회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명보 감독의 팬입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그러셨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서서 승리를 확정짓는 골을 넣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정말 그라운드를 도는 홍명보 감독의 그 표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위안의 그런 상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홍명보 대표 등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는 자리여야 되고 또 정말 계속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 의혹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몽규 증인께서 위원님들이 이 테이블에 놓아주신 이 서신 이 내용에 보니 두 번째 페이지에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무슨 뜻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시 마시 감독을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저도 실질적인 거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 감독이 자 증인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지금 국민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몽규 증인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시나 의지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이 그냥 그렇게 선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의혹을 다시는 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적 문구로 저는 읽었는데 증인께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좀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대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 국회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외국인 감독은 유럽 현지까지 찾아가서 대면 면접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이런 그 면접과 감독 선임을 하는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축구협회 규정에 보면 그런 근거조차 없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권한과 책임과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로는 어디에도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술이사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할 그런 권한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권한 위임 절차라도 밟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문체위원들이 대다수의 생각인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장 증인의 이 서신에서 나왔던 이러한 선임 절차는 다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혹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한을 설사 위임을 한다는 것도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그 면접도 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거의 선임한 것 같은 이런 것까지 위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나왔던 우리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사실을 조차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정 항맥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축구협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지배를 해와서 정인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임생기술이사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 이임생기술이사는 그렇게 대면 면접이 아니라 대면 면접이긴 하지만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박은호, 포엣, 홍명보 감독을 3명을 추천을 했고, 그 저와 그 정혜성 위원장의 면담에서 정혜성 위원장께서 그 홍명보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저는 그 두 분에 대해서 박은호 포엣에 대해서 어떻게 면담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 거기서 그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전에 제시마 씨랑 카사스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두 분을 보고 그러고서 면담을 직접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정하더라도 셋을 그 보고 나서 세 명을 공동 그 공평하게 하고 추천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정몽규 증인 좀 잘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런 문화가 하도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작은 절차적 하자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거든요.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묻고 계신 게 있어요. 증인께서 그 축구협회 그 규정 이걸 고쳐가지고 그 회장 그 연임과 관련한 그런 과정, 뭐 이런 연령 제한 이런 것도 좀 바꾼 적이 있으시죠? 그 FIFA나 AFC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70세 그 연령 제한이 있고요. 3회 제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협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3회 연령 제한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의혹을 받는 건 뭐냐면 충분한 증인만 2회나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해당이 되시고요. 나머지 직전 도전자들이나 잠재적 도전자들은 모두 70세가 훨씬 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70세의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증인만 축구협회 회장을 4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FIFA나 AFC 뭐 전 세계 그 지배 구조를 관장하는 FIFA나 거기서 다 똑같이 다 해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그 체육회나 문체부에서는 3회 연임 제한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결의를 했다가 3회 연임 부분을 그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보충 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